중략고원의 생략된 내용인데 정 씨가 계속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 같은데 가서 같이 잘 살지 그래. 그랬더니 영다리가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이 대사가 나와. 그러니까 본인 하나 몸도 건사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쟤를 책임질 수 있겠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남자는 비전을 갖춰야 한다. 이 여자애들이 10대 때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볼때 그냥 잘생긴 애들, 키큰 애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10대 후반쯤 되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확 변합니다, 여자애들이. 뭐볼거 같아? 그건 너무 속물이야, 임마.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자애들 잘 들어. 남자 볼때 인물이고 뭐고 나발에 다 필요 없어. 비전이야, 비전. 이 남자애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막 이런 거니까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가를 보고 선택하는 거야. 앞으로도 비전이 있고 자신의 의지나 꿈이 분명한 애면은 진짜 매력적인 애인 거야. 응? 나는 비전이 있죠. 근데 남자애들이 여자 볼때 문제가 뭐냐면 10대 때 남자는 여자 볼때뭘 봐요? 외모를 보통 봅니다. 20대 때도 남자애들은 정신 못 차려. 20대까지도 여자애들 볼때뭘 봐? 외모를 봐요. 30대가 보면 이제 비로소 뭔가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여자애들 볼때뭘 봐? 외모를 봐요. 그리고 40대쯤 되면 부록이 뭐야? 부록의 나이. 어린 거에 매혹되지 않는 나이에요. 뭐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때쯤 되면 이제 비로소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50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되죠. 그때 이제 드디어 외모를 봐요. 그래서 남자를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 있는 남자. 예를 들면은 차은우야. 비전이 하나도 없고 애가 망나니야. 성윤이야. 비전이 있고 애가 의지가 있어. 불러봐. 나라도 차은우.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야 되는 거. 남학생들은 잘 들으라. 이건 진짜 현실이야. 현실적인 얘기. 남자는 결과적으로 나중엔 비전이야. 나 남자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어디 가서 쪽팔리긴 살지 말자. 나중에 쪽팔리지만 않으면 돼. 나중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결혼할 때쯤 만났어. 본인의 처지가 쪽팔리고 본인이 쪽팔린 상황이면 고백도 못합니다, 이거. 근데 본인이 당당하고 비전 있다고 딱 자신 있으면 과감하게 할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전을 갖춰야 된다. 차은우는 얼굴이 비전이잖아, 그냥.